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제가 저번에 홈쇼핑으로 라면 받침대를 하나 주문했거든요. 드디어 왔습니다. 자, 라면 받침대 좀 보세요. 자, 이게 그 명품 라면 받침대라고. 따라라라따. 따따따라. 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자, 저에게도 드디어 실버 버튼이 온 것 같습니다. 일단 구성품은 여기에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뭐 감사장이랑 명함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네이버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부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어릴 때. 그리고 그 유명한 이게 그 라면 받침대 아니겠습니까? 수댁 느낌 죽여요, 재질이. 그리고 거울이 진짜 잘 보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덕택에 이렇게 된 거고, 우리 그동안 출연해 주셨던 많은 카푸어분들, 차주분들, 그리고 많은 지인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골드 버튼을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실버 버튼 뭐 여기다 진짜 뭐 라면이나 끓여 먹거나 해야지. 여기다 그 부자 부대찌개라도 좀 끓여줘. 그럼 좀 맛있겠네. 진짜 끓이지 말고. 그치? 오늘의 주제는 카푸어의 미래. 현재 카푸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힘든 삶을 연명하고 있을까? 아니면 차를 바꿨을까?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갑자기 일이 잘 풀려서 더 좋은 차로 갔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동안 나왔던 우리 카푸어 분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받아봤어요. 모든 분들에게 받지는 못했지만 현재 그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힘들었던 카푸어 분들의 미래는 어떨까? 오늘의 주제, 카푸어의 미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재밌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첫 번째 출연자분 같은 경우 옛날에 BMW 3 시리즈로 출연하셨던 분인데, 말도 굉장히 잘하고 지금도 조회수가 90만이 넘어가요. 이때 영상을 한번 보시면, 와, 하루에 8,000원 써야 되는데요? 7,8,000원? 원래 빡세게 살아야지 좀 더. 커피도 이거 계획적으로 뭐든지 하고. 커피는 회사에서 먹으면 돼요. 아, 한 번씩 데이트할 때 이렇게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나중에 썰기로 하고. 아, 그러면 네. 그 김밥 세상 이런데? 아침에 김밥 먹고 왔어요. 저 오늘 카푸어 분들에게 용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성 채널 아니래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유튜버로 해도 될 정도로 말을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재벌TV 구독자 여러분. 지금은 BMW 차량은 팔고,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2년형 스팅어 마이스터 차량 출고해가지고요, 지금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재벌TV도 성장하는 모습 계속 꾸준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이팅! 이분은 좀 특이하게 이제 BMW 3 시리즈에서 다시 스팅어로 좀 내려간 모습이어서. 근데 가격대로 치면은 크게 차이 없지 않나?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실 분, 여러분 지금 카빈이란 채널 아시죠? 이분들이 구독자 거의 몇백 명일 때 저희 채널에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투싼 카푸어로 등장을 했는데 지금은 무려 구독자가 몇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열심히 잘했어요. 이분들 영상을 보실게요. 아니, 근데 왜 자꾸 여자친구 없다 그러는 거야? 아니, 아니 뭐 우리가 뭐 여자 만들려고 유튜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우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라고 하면은 또 많이 시청자분들이 또 떠나기도 할 수도 있고. 왜 떠나? 어차피 남자들밖에 안 보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싸워요? 아니, 왜 이렇게 싸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뭐 싸우자는 거야, 뭐야. 실제 커플인가 아닌가는 이때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사실. 안녕하세요, 카빈의 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리입니다. 지금도 투싼 하이브리드 잘 타고 있고, 연비도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번에 전기차 사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이 차를 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할부금 한 3년 더 내면 되겠죠. 네. 카푸어로서의 삶이 어떤가요? 아, 네, 요즘에 유튜브 수익이 조금 들어와가지고. 진짜요? 그래도 이게 할부금이 좀 세이브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얘기 안 하면 뭐 어떤 숨은 돈이 있나 보다. 얘기해야겠다 이거. 아니, 뭔 소리야. 그 카빈이 채널도 가셔서 많이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와, 얘 진짜 컨셉 잘 잡았어. 그리고 정말 그전에는 찍을 때 좀 어리버리하다, 지금 아주 프로가 다 됐어요. 굉장히 매력 있는 채널이었습니다. 거의 전설급의 120개월 10년 풀알부 카푸어지만 집은 어떻게든 사고 카푸어를 했다. 하우스푸어네요 또? 그래서 얘 또 하우스푸어죠. 카푸어, 하우스푸어, 푸어푸어, 투푸어. 현재 2푸어까지의 마통 3푸어. 3푸어 나오기 힘든데 잭팟 아니야? 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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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분은 알죠? 전설을 만나다 90도로 인사했어요. 120개월 본 적 있어요? 저 주변에서 처음 봤어요, 120개월 할부. 이분 차 할부가 끝날 쯤이면은, 제가 얘기했죠, 차가 하늘을 날아댕긴다니까. 앞으로 2030년이 될 때까지 그때 할부가 끝나요. 그때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끝까지 돈을 잘 냈는지. 안녕하세요, 재벌TV 구독자 여러분. 지금 현재 차를 뽑고 한 14개월 정도 됐어요. 그동안 차는 잘 유지해왔고요, 차 유지하면서
집 유지하고 애 둘 키우면서 그럭저럭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무탈하게 사고 없이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K8을 타고 다니는데 이제 또 여자친구분이 연상이었죠. 밥 잘 사주는구나. 여자친구분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K8을 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족해요. 아 진짜요? 네. 이 정도 소비하는 건 괜찮다? 네 뭐 지돈이. 아 차이만 월 한 90 정도로 쓰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네. 월급 중에.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분들은?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많이 네.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데이트 비용 이런 거는 제가 쓸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밥 사주는구나? 어, 역시 현재로서 K8을 잘 타고 있고요. 유지도 잘 하고 운행하면 할수록 더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것 같아요. 2022년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카푸 분들이 워낙 악플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기를 좀 꺼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영상을 받지 못한 이유가 네, 악플 때문에. 오픈카 지포 이거 딱 샀을 때 어땠는데요? 갑자기? 뭐 이런. 아 진짜 갑자기? 네, 원래 어려운... 뚜껑 열리게 많이 했어요? 아... 항상? 집에서? 아니요. 항상 자주 뚜껑이 열렸나 보네. 더 이상 열리고 싶지 않다. 네. 뭐 이런 거 같은데. 월급 190만 원 벌면서 BMW Z4를 끌고 다녔어요. 와 이거는 저도 영상 찍으면서도 충격에 휩싸였거든요. 야 저 월급에 저게 가능해? 진짜로 몇십만 원밖에 안 남더라고요. 다 내고 나면은. 그러면서도 되게 행복해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벌써 이제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작년엔 제가 이제 월급 받으면서 좀 수입이 많이 없다 보니까 차량 유지하는 데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혼자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차량은 잘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Z4 차주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결혼하시게 되면은 꼭 한번 연락 주시고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사랑의 결실을 맺으셨네. 나이 20살에 펠리세이드 튜닝한 와 여자친구분이 한 19살인가 그랬고 본인은 20살이고 카푸분들 능력자가 많다니까. 여자친구는 몇 살이에요? 19살. 아 진짜? 눈물이네. 와 그럼 뭐야 월 한 1, 20 남는데 그 돈으로 이렇게 둘이 데이트할 비용은 나와요? 잘 안 놀아요. 아 잘 안 놀아요? 응. 네. 시끄럽구나. 여자친구랑은 아직 잘 만나고 있어요. 아직 잘 타고 있습니다. 악플이 엄청 많던데 그래도 좋은 댓글이 많아서 감사하고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앞으로 그냥 할부 끝날 때까지 탈 거고요.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자친구랑도 잘 만나고 있어요. 이만 끊을게요. 그 20살 그 차주분도 근데 일은 진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차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이쁜 여자친구까지 딱 있고 악플 때문에 많이 우리가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좀 선플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자 다음 나오신 분들도 지금 굉장한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죠. 한 월 300 정도를 버는데 X6를 끌고 다녀요. 이런 영상을 보고 그럼 나도 질러야지 이거 말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얼마를 벌면은 이 차에 얼마를 쓰고 난 생활비를 얼마를 쓰고 뭐 이런 걸 다 계획이 있게 살면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괜찮아요 저도 집하기는 또 살 거라서. 그 X6 같은 경우가 좀 디자인이 우리 카푸어 분들이 굉장히 사랑하게끔 너무 이쁘게 나왔잖아요. 그 쿠페형 디자인에다가 저도 옛날에 고려를 해봤던 차인데 야 그거를 20대 중반에 산다 그러면은 진짜 말 다 했죠. 너무 얼마나 기쁠까 진짜. 되게 오랜만에 인사뵙게 되는데 그 25살 X6 차주편에 출연했던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경정비 5일 교환 차를 뽑았는데 X6 지금 안 타요. 보면 놀랄걸요? 지박이야. 안 보시겠어요? 기가 막히죠? 아이고 사장님 찬데 이거 왜. 왜 뭐라고 어떻게 해. 와. 아까 그 지박이는 사장님 차였고 이제 제 차로 돌아왔는데 지금 거시는 것처럼 아주 잘 타고 있고요. 인생의 최종 목표는 이제 저희 사장님처럼 한 사업체의 대표가 되는 게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꿈은 뭐 꾸라고 있는 거니까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아놨고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주시고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목표를 정해놓으면 이뤄내는 놈이구나 나중에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하시는 일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분은 또 이렇게 자기가 일하는 곳에 이제 명함이라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간판 보여주면서 많이 오셔라. 많이 이렇게 좀 이쪽에 차 수리하시거나 그러실 분들 좀 많이 한번 찾아가 주세요. 다음에 등장하실 분은 이제 우리 옛날에 강촌에 있는 GS25시 편의점에서 이제 아반떼 카푸어를 하고 계셨던 그분인데 사장님하고 굉장히 돈도 꺼달라고 하고 티격태격하고 이런 사장과 직원 관계가 있나 했었죠. 사장님 저 돈 좀 꺼줘요. 아 왜 또 차 오다가 사고 나가지고. 아씨 조심히 타라 그랬지. 아 오다 긁혔어요. 얼마? 200이요. 정말 안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편의점 차주분 같은 경우는 사고를 내가지고 지금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고 그래서 이분은 영상이 없습니다. 자 우리 채널의 마스코트죠. 벤치 인과장이 또 저희 채널에 A45 AMG였나? 그거 사고 싶다고 이렇게 등장을 하셨었는데 거의 그날 헤어지는 줄 알았죠. 결혼은 안 해? 우리 애기는 안 나? 결혼 아직 안 했잖아. 결혼한다면 생각하면 안 될까? 어떻게 이 바람 부는 날에 차이고 싶어? 안녕하세요 임과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열심히 차 팔고 있고요. 아... 근데 요즘 차가 워낙 없어요. 그래서 E클래스 인기 차종은 한 8개월, 9개월 뭐 이 정도 걸립니다. 차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 많이 물어보세요. 왜 요즘 안 나오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주 못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 소개팅녀랑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 제 지인들도 사실 많이 물어보는데요. 앞에 계시고 그리고 제 지인분들은 뭐 장가 언제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년, 뭐 내후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재벌TV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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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임과장인 같은 경우는 만남을 이어졌던 분과 이제 결혼 준비도 하고 계신데 제가 구독자 몇천 명일 때부터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가진 차 지원과 벤츠가 아니더라도 국산차건 다른 외제차건 저한테 다 막 도움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저도 같이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 제 채널 성장에 하나의 부캐 같은 분이죠. 이제 임과장님께도 굉장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에도 더욱더 많은 신박한 카푸어 분들 많이 좀 이렇게 출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해요. 자수성가 콘텐츠 극과 극 카푸어가 있다면 또 자수성가가 있지 않을까요? 카푸어 영상을 보면서 아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한번 질러볼까 막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면 자수성가 콘텐츠를 보면서 아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 젊은 나이 이렇게 성공을 해서 이 좋은 차를 타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좀 끼치는 그런 또 유튜버가 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든 아니든 자수성가로 인해서 괜찮은 차를 또 사신 분들도 많은 연락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카푸어 분들은 여전히 제 주력입니다. 저의 사랑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뛰는 재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진짜 거기다가 그 뭐 끓이 안 끓일 거지? 끓이고 이런 거 안 할 거지? 나 그거 아니야 유튜브라서 그냥 장난하는 얘기야. 그 저 잘 이쁘게 해서 걸어놔 액자에다가.